안녕하세요. 곡물 한 끼입니다. 오트밀은 서양에서 간편한 아침 식사로 많이 이용되는데요. 바로 끓여 먹는 방법도 있지만 시원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오트밀을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불린 후 먹는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한 식재료로 토핑할 수 있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흔히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오나오라고 많이 불리는데요. 레시피 설명에서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줄임말로 오나오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나오는 베이스를 만들고 충분히 불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냉장고에서 최소 8시간, 하루 동안 오트밀을 충분히 불려야 맛있는 오나오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오트밀 40g을 부어주세요. 우유 3분의 2컵을 부어주세요. 그릭 요거트 1개를 부어주세요. 꿀 2스푼을 넣어주세요.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어주세요. 오나오 베이스 만들기 끝! 이제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오나오를 재워주세요. 하룻밤 사이에 잘 부른 오트밀 위에 시나몬 가루를 넣고 잘게 자른 사과와 견과류를 올려주세요. 상큼한 요거트와 우유에 불려 쫀득쫀득해진 오트밀 식감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 어우러져 건강한 한 끼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완성되었습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트밀을 활용하여 바쁜 아침 시간에 간편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